오늘은 뮤직비디오를 찍는 날이다. 누가 무료로 제작해준다고 했다. 악기랑 스피커는 당연히 우리가 운반한다. 차가 없어서 뉴스타파 차에 얻어탔다. 운전이 불안하다. 불안해도 졸립다. 그래서 잔다. 기타 치는 민호는 창문에 하트를 잔뜩 그려놓고 잔다. 세트장은 촬영 준비로 바쁘다. 나도 바쁘다. 짬짬이 돈 버는 일을 해야 한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싱싱참치 술 포스팅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 요것도 팔고요. 뭐 이것도 팔 거고요. 하면서 계속 존재한다라는 걸 계속 알려주는 거죠. 원래는 여기 배달까지 했었는데 배달을 다 사고 났어요. 그래서 배달 못 하나요? 무면허거든요 제가. 그냥 웃음이 나온다. 나는 그냥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을 일기 쓰듯이 노래로 만든다. 주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은 진짜 그런 일이 된 거예요. 노래도 부르지만 안 해본 일이 없다. PC방, 술집, 그리고 노가다. 자존심은 많이 버렸죠. 되게 일하려고 태어났구나. 진짜 하수도 같은 데 들어가면은 안에가 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냥 먼지로 이 입자가 먼지로 빽빽한 공간이 있어요. 뭐 아니요 마스크 같은 거 지금 안 해요. 자기 사와야 돼요. 그러면 한데 몸은 엄청 막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막 숨 쉬면서 하는 거야. 코 풀면은 진짜 검은 거밖에 안 나오고 한 5m 정도 손 끌고 막 계속 가다 보면은 아 이때까지 살아야 되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런데 아저씨들은 요즘 애들 눈이 너무 높다고 힘든 일 싫어한다고 뭐라고 한다. 막상 가봐서 그 돈 받고 그 일을 한번 해보라고 해보세요. 24시간 주 7일인데 뭐 7일 내내 뭐 야근하고 잔업하고 막 이렇게 해야 돈이 그래도 세 식구 먹여 살릴 만한 그런 돈이 되는데? 사람들은 우리가 슈퍼스타 K에 나오고 떴다고 얘기한다. 그런데 왜 달라진 게 없지? 협찬? 자꾸 물어보는데 그런 거 안 들어온다. 생활은 바뀐 거 없어. 똑같고. 네, 똑같이 또 오히려 나오고 나니까 처음에 더 힘들죠. 일을 못 했으니까 강사하더라도 일을 못 했으니까 돈. 근데 이제 조금씩 돈 좀. 난 할 일도 없죠. 우린 언제까지 이렇게 노래할 수 있을까?